등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보이시죠? 자, 네. 이분은 가수, 방송인,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전효성님을 소개드립니다. 벌써 7편 드라마에 출연을 해주셨고요. 여러분의 팀원분의 뒤를 차곡차곡 따라가고 계십니다. 장르물 뿐만 아니라 매력을 200% 만날 수 있는 로맨스물로도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는 시상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도 음악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전효성님의 활약을 보시게 될 텐데요. 왼쪽 뒤쪽 부분 좀 바라봐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블랙 드레스로 착장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 뒤쪽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중앙 오른쪽 살짝 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 팬 여러분들 굉장히 해주시니까 더욱더 의미가 남다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화면 뭐 팀장님, 실장님, 부장님, 사장님까지 오피스텔에 많이 여성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네. 드디어 태조 이방원에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셨습니다. 오늘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정은진님도 드라마를 통해서 멋진 반향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네. 술꽃 도시 여자들이라는 작품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단했죠. 아. 네, 쿨리어 역할을 맡아서 많은 사랑을 또 받으셨고요. 포토 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제 왼쪽 뒤쪽 좀 바라봐 주실까요? 왼쪽 뒤쪽.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말 다방면에 활약하고 두 분이 오늘은 진행자로 호흡을 맞추게 되셨습니다. 네. 가운데 중앙 뒤쪽 좀 함께 바라봐 주실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살짝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9세 연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가수,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정상급 아티스트거든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네, 맞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가수에 이어서 지금의 배우로 더 큰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 죽어도 좋아, 또 미스터 김한재, 미스터는 알고 있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쌓아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특히 올해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서 아주 강렬한 존재감과 함께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셨습니다. 무려 5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사모님 역할로 높아졌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맞습니다. 매력적인 주연을 맡은 영화 오마이키스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역시 많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뒤쪽 좀 바라봐 주실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중앙 뒤쪽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가운데 뒤쪽. 자, 하나, 둘, 셋. 좀 살짝 오른쪽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 둘, 셋. 김소은 님이시고요. 오늘은 이제 서울 드라마 어워즈 시상자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 2018년 드라마 그 남자 우수 OST도 직접 참여해서 보컬은 물론 기타 실력까지 아주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바로 이번 주부터 새로 방영될 주말 드라마 시청자들과 함께 3남매가 용감하게 해서 직진형 캐릭터 김소린 역으로 내가 됩니다. 네, 첫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 명가답게 이번에 3남매가 용감하게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게 될지. 상큼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아름다우시네요. 와. 왼쪽 뒤쪽도 한번 바라보실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쳐다만 들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넷. 네, 우리 김규리 배우님도 올해 그린마스 클럽에서 서울이나 역을 맡아 공정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것으로 유지한 존재감을 발휘해주셨고요. 그리고 보여주신 사람이 오늘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왼쪽 뒤쪽.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뒤쪽에. 다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맞습니다. 하나, 둘, 셋.